문화예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가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 이겨낼게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어린 소녀. 비록 시각장애는 있지만 음악적인 재능만은 어른들과 함께 뮤지컬을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있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시부인의 그 주인공 부인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간절히 원한다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노래도 하고 싶고 이제 소질도 있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난 역시 노래가 나한테 너무 맞고 내가 여기에 다 올인하고 싶다 생각하면 저는 언제든지 해줄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의 준비. 여기다 놓고 있어야 돼. 달아 너는 참 좋겠다. 처음부터 여기 호흡을 가지고 놀이를 해야지. 밤에 노니까 여라 이사 갔니 모두 모두 시골로 도시가 싫어서 자체가 굉장히 성숙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풍성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린애니까 소프라노다 엘토다 뭐 말을 하긴 좀 그런데 어린애 치고는 굉장히 풍성한 성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서는 타고난 소리는 굉장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그런 좋은 칼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 최윤서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관심이 있었고 하긴 했는데 노래를 이렇게 중창단도 하고 성악도 배운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제가 한 3학년 때쯤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좋아! 하나 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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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키로가 천 개 모면 뭐라고? 메가. 메가가 광화문 광장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윤서양이 수업 중입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비롯한 초등학교 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한 반씩만 있는 이 학교는 학생들의 특성상 소수정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빈미학교는 1971년에 개교가 된 학교로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직업 전문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는 학교이고요. 안마사, 침술사, 양성교실은 물론 음악치료실, 미술실까지 다양한 시설이 자랑인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대학과정의 음악전공 교육일 겁니다. 자, 마이너는 조금 쉽게 그냥 얘기해주면은 우리 으뜸은 구하는 거 지금 다 배웠잖아. 샵도 배우고 플랫도 배웠는데 이 으뜸은 구한 거에서 단삼도씩 내리면 그게 마이너, 단조의 으뜸음이 되는 거야.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 앙드레아 보첼리라든가 미국의 레이 찰스나 스티비 원더와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악기 합주 연습이 참 듣기 좋은 이 교실 옆에선 개인 특기 교육으로 피아노 레슨이 방과 후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가 멜로디야? 여기가 멜로디잖아. 다른 교실에선 콘트라베이스 레슨이 한창입니다. 못 보는 제자의 손을 직접 이끌면서 코드를 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3번만 오고 1번만 넘어가고 파샤 음정 내보고 파샤 톤업병. 저는 지금 현재 20살이고요. 콘트라베이스는 중1 때,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6살 때 16살 때 이게 저는 일본 유치원 다녔었는데 그때 애들한테 너무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안 보인다는 그 콤플렉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악기를 시작하면서 아 나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각쟁이냐고 해서 못할 건 없다고. 용태꾼이 음악 이론 수업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세대들은 점자 악보 대신 태블릿 PC같이 편리한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녹음도 가능하기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업이 끝난 후엔 오케스트라의 연습에도 참석합니다. 졸업 후 직장이 될 이곳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크고 무거운 악기를 연주하며 단원들이 만드는 소리를 떠받치는 기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에서 더 자기가 추가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듣는 귀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는 간격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 틀 연습하는 거랑 화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화를 조금씩 써가지고 테크닉적인 거를 좀 많이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모두 서로를 볼 수가 없지만 한 무대에서 연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일찍 오케스트라에 합류한 고등학교 3학년 수진양은 요즘 내년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캠퍼스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미 저희 한빛 오케스트라에 같이 합주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뭔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하는 걸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하죠. 보통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갖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또 시각에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악기를 배울 때 있어서 중요한 그 자세를, 선생님들의 자세를 기본으로 보고 배우는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별히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죠. 왔다 갔다 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가 좀 편해져야 자유롭게 활을 많이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빨리 좀 똑바로 브릿지에 붙는 연습을 좀 해라. 비브라토를 좀 빠르게 좁게 해봐, 응?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나이는 한 12살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못하는데 5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해가지고 9시 반이면 학교의 문이 다 닫고 기숙사 점호도 9시 50분이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도 시각장애인들만 시각장애인 친구들이나 이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좀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도 좀 어울려서 좀 생활해보고 싶어요.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가장 지금 큰 목표입니다. 제자의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만지게 하면서 가르친 지 어느새 14년. 그 제자는 4년 전서부터 급여를 받고 연주하는 당당한 직업인이 되어 스승의 자랑감이 됐습니다. 거의 그 높은 음까지 안 나와서 있어. 아, 중간에 숨을 쉬었어. 뭐 어떤 어디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그걸 빠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 무슨 말이 열리고? 아, 이게 아래 입술이 말려 들어간다고요? 아래 입술이 안 말려 들어가게 하는 말이야. 네. 절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딱 얘기해주면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이해 안 돼. 안 보이지만은 일단 한번 그걸 다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는 일단 외워서 하기 때문에 하면은 일단은 완벽하게 잘합니다. 스승을 롤모델 삼아 트럼펫을 시작했던 제잔 이제 바로 자신이 어린 후배들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바쁜 연주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다시 찾은 제잔은 더 큰 꿈을 위해 오늘도 어려운 곡에 또다시 도전합니다. 한빈맹학교에서 유치부부터 음악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트럼펫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빈예술단 생활에서 더욱더 충실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에요. 저는 장애, 장벽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힘에 의해서 벽이 다 허물어져서 본신의 힘을 다해 연습을 해오면서 꿈을 쫓아온 이들이 오늘은 다 함께 한 무대에 섰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이들이 바라던 꿈의 무대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일의 더 큰 무대에 설 때까지 내 안에 빛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또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활동을 했을 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장애와 비장애와 하나가 되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 말 자체도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발생될 수 있었던 그 아픔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신 그 아픔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얼마든지 직업으로 또 연결해서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품어주시고 둘, 셋!